지금 해리스 후보가 돈이 좀 없어가지고 기부금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무슨 이야기인 줄 이제 알겠는데 1조 4천억 정도를 기부를 받았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린 겁니다. 해리스는 아직도 후원 요청 전화를 돌린다. 돈을 누가 내겠습니까? 패배했는데. 1조 4천억, 10억 달러를 썼는데 돈을 너무 많이 지출해가지고 선거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후원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기부금을 요청하고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린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기자분은 큰 행사를 많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큰 행사를 많이 한 것이 여러분들 돈을 쓰는데 큰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큰 거는 텔레비전 광고를 많이 때린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해리스 캠프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유명인을 동원한 대형 이벤트를 많이 개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기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TV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때렸습니다. 특히 경합주에서는 압도적으로 여러분 TV 광고를 많이 한 겁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TV 광고를 많이 안 했죠. 경합주에 계신 교민들이 그냥 왜 이렇게 트럼프 캠프 측은 TV 광고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불평할 정도로 돈을 적게 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예. 해리스는 공중전을 주로 많이 한 겁니다. 광고비죠. 그러니까 지상전에 밀리니까 돈을 때리 부으면 여러분들 인지도가 높아져 가지고 표가 더 많이 올 거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국 최대 한인 유권자단체 KAGC의 김동석 대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게 10월 26일 기사거든요. 되돌아보면은 선거는 결국은 1대1로 만나는 지상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번 제가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 캠프는 TV 광고 위주의 공중전에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월 26일 정도 되면 그냥 승부가 결정된 겁니다. 점점 더 수시에 몰리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퍼부은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버린 겁니다. 10억 불을 여러분들 기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해가지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면 딱 나옵니다. 이게 펜실베니아 여러분들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펜실베니아의 하단을 보게 되면은 이게 9월 16일자 자료입니다. 9월 16일자. 그 다음 돈을 훨씬 더 많이 썼겠죠. 해리스 쪽이 여러분들 전국에서 얼마를 돈을 벌은 기부를 받았는가 하니까 5억 불 받은 겁니다. 10분의 1밖에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가 못 받은 겁니다. 기부를. 그렇게 이번에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 기부자들이 엄청나게 돈을 도네이션 한 겁니다. 여러분들 돈 쓴 거 보시기 바랍니다. 5억 불을 기부를 받았는데 해리스 캠프 측이 8억 불을 쓴 겁니다. 8억 8천만 불. 트럼프 후보 측은 5억 4천만 불을 받았는데 지출은 3억 5천만 불밖에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완전히 배분하는데 실패를 한 거죠. 해리스 캠프 측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액을 모아야 되니까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 기부자들한테 이메일하고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돈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딱 보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선거 방송할 때 굉장히 의문을 가졌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TV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때리구나. 어마어마하게 때리구나. 트럼프 캠프 쪽은 굉장히 여러분들 대선 운동을 알뜰하게 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